지난번에 방송된 네. 사연 중에 공시생 남친을 4년간 뒷바라지 했더니 예. 공무원이 된 후에 회사 동기랑 전 여친까지 세 다리를 걸쳤다고 내용이 있어요. 그 기억나죠. 이거 저는 형편이 어려운 남친을 위해 책도 사주고 4년간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. 전 여친은 몇 번밖에 안 만났어. 몇 명이야? 전 여친까지 세 다리를 걸친 거더라고요. 다른 여자 만나고 오면 너한테 더 잘해줄 수 있어. 속는 셈 치고 잡혀주면 안 되겠니? 아, 나 기골 땡겨. 나쁜! 누가 이기나 해보자. 가족, 주변의 친구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됩니다. 그냥 본인의 미래 를 위해서 이제 앞만 보고 일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방송 이후에 네. 우리 고민녀가 후일담을 보내왔어요. 완전 궁금해. 그때 약간 우리가 그 걱정했던 게 혹시나 폭력적으로 변할까 봐 맞아요. 걱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왔습니까? 저 뭐예요? 기스야 여자친구. 팔이에요? 아니 팔. 누구 팔이야? 남자 팔이에요, 여자 팔이에요? 아니 이게 우리 제작진한테 보내온 사진인데 왜 무섭게 저런 걸 보내? 남자친구 때려서 부러진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싸운 거예요? 자, 어떻게 된 일인지 고민녀 목소리로 들어보세요. 목소리가 왔어? 목소리가 왔어? 팔 다친 사진은 남친의 폭력 때문은 아니고요. 남친의 휴대폰에서 증거를 더 찾으려고 실랑이 하다가 생긴 부상입니다. 방송 나간 이후에 남친에게 연락은 안 왔고요. 커플링은 팔아서 예쁘게 머리하는 했었어요. 잘했어. 사진이랑 편지는 불태워버렸고 남친한테 줬던 물건들은 다 되찾아와 필요한 친구들 나눔했어요. 나눔까지. 아나바다. 전 남친과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 쓰느라 엄두도 못 냈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저에게 투자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너무 잘 됐네. 처음엔 남친의 바람을 믿기 힘들고 남친 없인 못 살 것 같았지만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과연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더라고요.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쑥 언니 말씀대로 제 삶에 집중할게요. 감사합니다. 박수가 뭐 듣도 중 너무 반가운 소리고 그런 내용 중에 가장 나눔이 웃겨요. 나눔. 알아봐라. 나눔. 아니 근데 뭔 실갱이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. 팔이 인대가. 아 이제 이런 상처가 이제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오신 거잖아요. 맞아요. 예. 진짜 본인 아유. 삶을 좀 즐기십시오. 예.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남친의 만행을 좀 알린 게 남친의 폭주를 막은 걸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사연자분의 원픽은 수빈 누나였네요. 의외로 날뛰는 사람들이 좀 있다. 약간 서운하긴 하더라고요. 그래? 뭐 하더라고요. 이게 다 서운하네. KBS 조이.